부산대학교 양승윤 교수님을 모시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술 동향과 규제 대응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양승윤 교수님께서는 포항공과대학교 고분자 자기조립 및 나노구조제어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특히 양승윤 교수님께서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양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양승윤입니다. 먼저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최근에 많은 유행을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여기 제목에는 좀 거창하게 규제 대응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이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을 개발할 때 고려사항 그리고 한 가지의 대안을 소개하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생소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로 니들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기술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설정이 됐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고려사항이었던 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약품으로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융복합 의약품으로 이제 마이크로 니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융복합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코팅형 마이크로 니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안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니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 니들은 그냥 1mm 이하의 작은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피부에 있는 각질층처럼 물질이 전달하는 배리어 역할을 하는 것들에 구멍을 뚫어서 물질 전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피 약물 전달에 특화돼서 많이 연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약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약물에 대해서 투과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통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덜미스층까지 바로 약물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의 투과력은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피부나 이런 그 간질액 같은 걸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진단 쪽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의약품 그 약물 전달의 분야에만 좀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그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마이크로 니들에서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연대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문헌상에는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게 한 1950년대부터 지금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때는 싱글 니들, 그냥 주사기처럼 그냥 약물을 전달하는 작은 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형태는 한 1990년대 후반부터 실제 개발됐습니다. 1998년도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만드는 게 사실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때 적용된 게 전자기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이라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런 패치화가 많이 연구가 됐고요. 그때는 마이크로 니들 모양,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싱 돼서 많은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개발되고, 아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한 7, 8년 정도의 스터디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제 사업화되는 영역은 한 2000년대 중반, 한 2007년 그 정도부터 이제 활발하게 스타트업도 만들어지고, 기존의 패치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 있는 아주 다양한 회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지지부진합니다. 의약품 개발할 때 상당히 큰 기대를 받고 연구가 시작됐는데, 실제 의약품 아직까지 허가받은 게 없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기술로요. 지금 제일 빠른 게 저기 조산호파마가 이제 졸미프로탄이라고 하는 펜트통 치료제로 임상 3상 갖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골다공증 치료제가 지금 3상 가 있는 게 지금 제일 빠른 순인데, 아직까지는 의약품 허가받은 게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만들어지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로 임상에 들어갔을 때 제약사 기준에서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죠.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약물이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투과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실제 약물들이 생활성이 유지되는가,
그 양산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의약품 레벨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2000년대 10년대 중반부터 제가 참여하고 있는 SMBR을부터 포함해서 또 다른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마이크로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허가받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좀 의문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마이크로니들 자체가 이제 의약품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는 계기가 생긴 게 있는데 뭐 다양한 세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이 마이크로니들을 새롭게 붐업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비대면 치료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고 의사를 못 만나는 환경에서 의약품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니들의 가장 큰 장점은 자가 투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온 유통이 가능하고 뭐 통증이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마이크로니들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새로운 기술로 뭐 선정이 되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마이크로니들이 결국 백신에 상당히 특화된 어떤 약물 제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피내에 어떻게 보면 면역 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전달하면 오히려 약효가 더 높아지는 이런 걸 도즈 스파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적은 농도로도 더 효과가 있는 기존 약물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백신에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니들과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때 대부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약물들이 다 냉장 유통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저온이 필요하고 근데 마이크로니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건조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유통이 상당히 상온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신 프로젝트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달 내에 백신 생산하고 전 국민에게 백신을 이제 접종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런 유통이 없는 그러니까 냉장 유통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한 꼭지로서 마이크로니들이 이제 뭐 바이든 정부 때 하나의 꼭지로 지금 들어가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으로 이제 백신에 대해서 개발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백신을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으로 하겠다는 그런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백신을 하는 업체들은 이 마이크로니들을 제형화시켜서 백신을 유통하겠다는 계획은 하나의 꼭지로 담겨져 있고 백신뿐만 아니라 뭐 뒤에 소개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약물들이 지금 마이크로니들로 제형화시킨 다음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마이크로니들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뭐 그냥 언론에서 노출된 것만 한 12개 정도가 되고 그럼 결국에서 앞쪽에 말했던 마이크로니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니들을 좀 간단히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니들은 방법에 따라서 적용 방법에 따라서 이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솔리드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멍 뚫고 그 다음에 약물 바르는 형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약품으로 허가된 거는 뭐 결핵 백신, 도장형 결핵 백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거는 뭐 사실은 약물에 정확하게 투과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사실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런 솔리드 마이크로니들에다 약물을 코팅한 뭐 약침 비슷한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게 되는 텐데 그런 형태가 있고요. 가장 심플하면서도 근데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약물 양이 상당히 적게 코팅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 세 번째가 이런 마이크로니들을 그냥 삽입하면 천천히 녹거나 분해되면서 약물을 전달하는 이런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바늘을 아주 정말 작게 만들어서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액상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중공용 마이크로니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 소재에 따라서 얘가 아까 뭐 서방형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이런 그런 물질을 놔두면 이런 뭐 팽윤형 마이크로니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시약처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일반 연구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다섯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나 소재나 아주 다양하게 연구가 개발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그 기존의 연구 같은 것들은 뭐 1년에 제가 정확하게는 살펴보진 않았지만 최소 몇천 편 논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도 정말 가파르게 많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피부 중심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조직에서 이 마이크로니들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특징적으로 뭐 약물이 전달이 필요한 그런 조직에서는 다 마이크로니들 기술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를 임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만 보셔도 뭐 다양한 종류별로 중공형, 뭐 고체형, 용해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트렌드는 코팅형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팅형이 아직까지 제한점도 있지만 지금 임상의 가장 높은 레벨까지 가는 것은 거의 코팅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종류의 약물 종류에 상관없이 뭐 백신이 가장 뭐 가장 각광받고 있지만 앞당기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임상에 들어가서 어쩌면 곧 이제 제품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약품으로 이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으로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미국에서는 훨씬 더 전에 이제 제정이 됐지만 국내에서는 작년에 이런 시약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은 국소적 또는 전신적 효과를 위해 미세한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를 통해 주성분을 전달하는 방식의 의약품 이렇게 통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분류는 이 방식에 따라서 다섯 가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냥 허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출형, 그 다음에 코팅형, 그 다음 분리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마이크로니들 종류로는 방출형은 아까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약물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녹으면서 방출되는 거, 그 다음 코팅형은 이런 용해되지 않는 니들의 약물이 코팅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분리형은 구멍을 내고 난 다음에 약물을 도포하거나 전달하는 방식, 뭐 이렇게 두 개의 약물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조금 더 좀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출형은 어떻게 보면 이 약물과 API와 그 다음에 고분자가 서로 이제 혼합이 돼 있어서 특정한 몰드 내의 성형을 통해서 이런 패치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태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분류상으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근데 이때 몇 가지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실제 고분자나 그 다음 약물의 인터랙션이나 그리고 그런 성형 과정 중에 약물에 대한 변성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제출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류 두 번째는 기존에 용해되지 않는 마이크로니들에다가 약물을 코팅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마이크로니들은 의료기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 의약품이 돼서 이게 융복합 의약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들이 생분해되지 않는 비분해성 같은 경우에 의료기기 2등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용해된다고 하면 생분해성이 있다고 하면 의료기기 3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융복합 의약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리형은 말 그대로 구멍 뚫는 그 뭐 피부 의료 자습 그 뭐 약물 흡수 유도기 뭐 이런 거 형태로 의료기기 2등급 그 다음에 약물 의약품 이렇게 돼서 융복합 이것도 융복합 의약품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가가 분류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때 마이크로니들은 이제 정말 융복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 개발을 해봤었는데 거의 뭐 기계적인 요소, 재료적인 요소, 뭐 약학적인 요소 정말 뭐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융복합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한 3, 40년 동안 연구가 개발되면서 거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됐습니다. 해결됐고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그 자료 제출할 때 마이크로니들 디자인, 그 다음에 생체적 합성, 그 당연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이제 줬던 조직을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삽입에 대한 효율도, 그 다음에 니들에 있는 약물이 균일하게 도포가 되어 있느냐, 탑재가 되어 있느냐, 이런 함량 균일성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약물이 잘 전달될 것이냐, 정량 전달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손으로 하면 이제 부위마다 워낙 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터라는 그런 이런 누르개라고 하는 이름이 돼 있는데 투약 장치 같은 것들이 따로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멸균 방식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로니들을 제형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유통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또 고려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랩스케일에서는 아까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적으로는 정말 검증할 수 있을 만큼 다 검증했는데 그럼 이것을 제약사에서 원하는 수준만큼 양산성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여담으로 뭐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하고 상담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양산성 나오느냐 뭐 그런 것들 제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나머지 것들은 이제 검증이 많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함량 균일성, 그걸 마이코니들 분야에서는 정량 전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약물을 로딩할 수 있느냐, 탑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장 키포인트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양산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의문점, 그 다음 해결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마이코니들에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렸고 이제 개략적인만 말씀을 드렸고 그 여러 가지 뭐 방식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장 적합한 형태가 이제 코팅형 마이코니들이라고 생각되고 이 코팅형 마이코니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결합된 융복합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하나의 방법으로 기존 코팅형 마이코니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뭐 노력으로 적층 코팅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했는데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팅형 마이코니들은 여기 있는 그 기존 비분해성 이런 마이코니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걸 주로 베이스 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이스 니들이 있고 이게 의료기기 2등급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액을 코팅하는 이런 그 의약품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약액에는 API만 있을 경우도 있고 만약에 코팅이 잘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부형제를 사용합니다. 점증제도 있고 안정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형제가 사용될 것 같고요. 그런 부형제를 잘 코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융복합 의약품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비분해성 마이코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비분해성 또는 생분해성 이런 두 가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의 난이도에 따라서 종류를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이코니들에 비해서 이런 코팅형 마이코니들은 조금 더 허가에서 제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간편하다, 간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한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 코팅형 마이코니들은 해결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코팅형 마이코니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인식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코팅 방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함량의 균일성 그 다음에 이런 양산성 이슈가 있습니다. 코팅 양도 제한되고요. 그럼 이것들을 사실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존 기술들을 좀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코팅형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딥코팅이라고 담궜다 빼는 형식의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뭐 3M이나 거의 대부분의 그 마이코니들 회사들은 이 침지 코팅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결국 약액이 있는 베스가 있습니다. 용액이 있는 베스가 있고 거기에 담궜다 빼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약물 같은 것들이 뭐 약액이 그냥 계속 있을지는 않을 테니까 휘발을 할 거고 농도의 어떤 균일성도 계속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 같은 게 사실은 손실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재사용해야 될 것이냐 뭐 허가 부분에서 고려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삼상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제조업체에서는 고민이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코니들이 다른 니들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일반 이제 하는 곳이 대부분 탄력이 있는 조직입니다. 피부 특히 피부가 그런데요. 니들이 100% 들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70% 정도 들어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약물이 전달되려고 하면 이제 코팅에 대한 이런 팁에만 코팅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70%만 사실 담궜다 빼면 그게 코팅이 쉽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정량 코팅에 대한 것들을 일부 저희가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임상 3상까지 가서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한 번밖에 사실은 코팅을 못하죠. 이런 경우에는 약물의 어떤 용해도 따라서 결국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원하는 양만큼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약물의 도즈가 꽤 높거든요. 이런 작은 니들 패치에 원하는 도즈를 탑재한다는 게 한 번 담갔다 빼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아직까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만 허용되는 범위만 지금 임상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만약 해결된다면 훨씬 더 많은 약물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니들 기술이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담그는 방식 말고 분사 방식 또는 뭐 드랍핑 방식이라고 하는데 니들에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침지 코팅이란 게 워낙 관리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다른 방식도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물을 정확하게 그렇게 니들에 코팅하거나 그리고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뭐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제한적으로 아직 개선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저희가 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니들 하나하나에 코팅하는 저희가 마이크로 디스펜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컨택 디스펜싱 코팅 CDC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약물을 코팅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손실도 없고요. 그리고 거의 나노리터 수준으로 저희가 정량으로 코팅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그런 편차 같은 것도 상당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물의 폐기 없이 정확하게 코팅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고농도의 약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니들에 코팅하기 위해서는요. 약물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한 한번 코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적층 코팅이라고 했던 거는 건조됐다가 다시 코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도즈를 저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거의 난용성 약물도 거의 뭐 일반적인 뭐 스테로이드 제제도 다 맞췄고, 그다음 펩타이드가 주로 뭐 리라글루타이드나 이런 것들이 꽤 용도 높은 편인데 그 농도까지 맞췄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백신을 많이 하는데 백신이 일반적으로 한 10의 6승 PFU 또는 CFU 정도 되는데 거기도 저희가 거의 농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런 농도에 대한 정량성,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공정 자체가 대부분 저온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생활성 약물에 대해서 훨씬 특화돼서 저희가 패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을 저희가 2017년에 내고 2018년에 특허 등록이 됐는데 이 양산 장비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간단하게 그 방식을 어떻게 약물 전달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면, 니들이 약물이 코팅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사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기가 약물을 넣고 주사 넣고 약물 쭉 넣고 빼듯이 약물을 코팅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조직에 삽입했다고 하면 약물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있으면 용해되거나 전달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치는 당연히 그냥 폐기하면 되고 약물만 전달하는 방식.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허가 부분이 상당히 쉽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사례를 좀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는 거의 모든 약물, 뭐 케미컬 드럭부터 시작해서 펩타이드, 그다음 프로테인, 그다음 셀레벨까지 요즘에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핵 백신을 했기 때문에 결핵이 BCG균을 하기 때문에 셀레벨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서 뭐 효능이나 안정성은 확인했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두창 백신 패치란 거를 저희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형태지만 비슷한 효과가 있는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창은 실제로는 지금 박멸됐기 때문에 피수접종 백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미 박멸됐고
얘가 근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거의 오랫동안 안 맞다 보니까 면역이 없어졌거든요. 면역이 없어져서 이것들이 바이오 테러 물질로 지정돼 있고 WHO에서 이걸 인구 80% 정도까지 비축하라는 비축 백신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질병청에서는 이걸 비축하고 있고 이번에 원숭이 두창이 일어났을 때도 뭐 3천만 패치 이상 정도 비축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대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접종 방법이 문제입니다.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백신이라서 난절법이라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게 분지침으로 찔러가지고 어떤 피, 혈액 같은 거 피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약액이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런 난절법이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접종법이 실제 이런 뭐 코로나 시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제 의사분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의사가.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접종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셨고 저희한테 그런 용역 과제가 와서 한 저희가 원숭이 두창하고 전혀 상관없는데요. 뭐 그 저희가 보고도 난 다음에 뭐 그런 이슈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었고 실제로 이런 마이콘 리들에다가 저희가 정확하게 팁에만 코팅을 해서 이런 백신 패치를 만들었었고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양산 시스템을 해서 저희가 검증 공인 검증으로는 1년에 100만 패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 면역이 일어나는지 중화항체 그다음에 중요했던 게 비축 백신이기 때문에 상온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상온 안정성 한 달 정도 상온에서 안정성 있는 거 확인했고 그 일반 보관 온도에서는 1년 정도 보관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논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최종적으로는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저온으로 뭐 백신 같은 것 생산하고 상온에서 유통하는 이런 시스템의 백신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은 실제 이런 백신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유통이나 이런 보관에 대한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의약품 같은 경우 그렇게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전달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로 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 실제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이 좀 과대포장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약물에 특화된 어떤 약물 제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백신 분야에서는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마이크로니들 중에서도 저는 코팅형 마이크로니들이 여러 가지 제품 하나 허가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마이크로니들을 허가 측면에서 보면 실제 외국에서는 FDA에서는 얘가 505B2로 지금 분류되어 있거든요. 계량신약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허가된 약물로 그냥 전달 경로만 사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이런 특별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서류 증명증에서 신약으로 사실은 하기에는 좀 저는 좀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거의 정해진 약물 그리고 경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것보다는 더 완화된 거죠. 왜냐하면 피부 경로를 더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몸속에서 많이 경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되면 훨씬 더 새로운 그런 약물 제형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